안녕하세요. 마스터 토픽의 대표 강사 천성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토픽 스피킹 말하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말하기는 잘해도 우리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말하기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걱정되시죠? 그래서 토픽 전문가 천성호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네. 토픽 말하기 시험을 위한 아주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제 강의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별 이해와 학습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하기 연습을 계속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많은 문제를 보고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모의고사 연습 문제 이렇게 유형별 세 문제씩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형별 이해와 학습 전략.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시험을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형별, 각 유형별 이해를 하고 학습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 토픽 말하기 시험이 몇 개나 있는지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여섯 문제에서 1번, 2번은 초급, 3번, 4번은 중급, 5번, 6번은 고급이 되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문제의 특성을 미리 알고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구성은요. 유형 소개 및 기출 문제가 들어갑니다. 기출 문제 아시죠? 토픽에서 이미 나와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죠. 그 다음에 공부 방법과 말하기 전략을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앞으로 나올 시험에 대한 모든 주제,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어휘와 표현을 공부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수업이 구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토픽 말하기를 위한 템플릿. 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 재료를 가지고 어휘나 표현을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여러 가지 어휘나 표현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네, 좋은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형을 확실히 알고 또 어휘나 표현을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말하기 실전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수업 구성에는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두 개 전부 합해서 한 유형당 세 개 이상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험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네, 여기 실전 심화, 실제 사례 분석 강의가 coming soon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답변하는 것처럼, 답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거기에 전문가 선생님이 네, 피드백을 주는 정말 필요한 강의겠죠? 앞사람의 한 말에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와 아닌 것 같아요는 듣는 사람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조금 돌려서 부드럽게 말해야 상대방이 예, 기분이 나쁘지 않겠죠. 이런 강의도 이어지니까 여러분 꼭 예,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 강의까지 들어보시면 네, 말하기는 끝. 네. 여러분, 이 강의는요. 이론만 배우고 끝나는 기존에 있는 많은 그런 강의가 아니라 선생님과 실제 다양한 문제를 함께 풀어볼 예정인데요. 실전 모의고사와 연습 문제, 유형당 최소 3문제 이렇게 풀어보면서 말하기 템플릿도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보너스로 나가는 실제 분석 강의도 함께 듣는다면 빈틈없이 말하기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강의 필요 없어요. 천성호 선생님만, 선생님 강의만 들으면 이제 말하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천성호 선생님 하면 뭐예요? 토픽! 토픽 하면 천성호 아시죠? 토픽 관련 교재도 아마 가장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토픽 강의도 오래 했고 해서 토픽 말하기도 기존에 읽기 듣기 쓰기처럼 정말 실제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어디서부터 말하기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정답! 천성호 선생님 강의만 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강의에 가서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안녕!